자,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음향 효과들 데이터베이스를 쭉 한번 들어보면서 살펴볼까 해요.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음향만 이렇게 계속 듣는다는 게 별다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운드 디자인의 시작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종류의 사운드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지 찬찬히 들어보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종류별로 이런 소리들이 있다라는 걸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뭐 보이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찬찬히 한번 감상하는데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13번 CD까지 이렇게 휴먼 사운드였죠. 사람이 낼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 그 다음에 키드, 아기들이나 베이비, 아이의 소리, 그 다음에 심장 소리,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챕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Babies newborn,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제 병원에서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돼 있고요. Baby coo, 네, 아기가 이렇게 옹알이 할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아기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이런 숨 쉬는 소리, 네, 웃는 소리, 네, 애기가 용을 쓰면서 막울때 나는 소리예요. 네, 딸꾹질 소리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애기 짧게 웃는 소리. 이런 애기 소리 들으면은 슬며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침하는 소리도 있고 애기가 소리 지르는 소리도 있고요. 네, 엄마, 엄마, 엄마 하네요. 네, 상당히 많은 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펌핑질 하는 소리 같은데요. 네. 혈압 잴때 아까는 나는 소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 셔플 소리. 카드 이렇게 셔플 하는 소리죠. 슬롯 머신에서 코인이 드랍하는 소리입니다. Nine a winner. Pay the front line. Take the don'ts. 네, 별게 다 있네요. 네,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멘터리 키즈, 이제 초등학교의 스쿨 홀. 네, 학교 내부의 홀 소리입니다.
앰비언스에 해당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의 학교 느낌이 나지만 이제 우리나라 학교의 어떤 그런 홀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녹음된 사운드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카지노 BG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핫비트, 심장 구동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106bpm이라고 되어 있었고, 좀 느리게 뛰는 80bpm. 53bpm.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이스쿨 키즈 인 스쿨 홀. 아까는 초등학교였고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죠, 그죠? 병원에서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 네, 이런 어나운스먼트, 네, 안내 방송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음향들입니다. 이제 이런 소리들은 군중, 그러니까 아주 많은 여러 사람들이 내는 그런 소리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휴그 크라우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 거대한 군중. 네, 이런 소리들입니다. Applause, boos, cheer. 그러니까 이제 박수도 치고, 네, 응원도 하는 그런 소리들. 네. Applause only. 네, 이런 박수만 돼 있는 소리입니다. 네, 웃으면서 박수 치는 소리. 이건 박수만. 이거는 휘슬도 같이 하는 소리. 휘휘 하는 이런 소리들. 휘슬 소리가 나죠? 이거는 야외에서 이제 바쁜 그런 군중들의 음향들입니다. 네. 휴그 있었고요, 라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움으로 내려가시면 약간 좀 이제 군중은 군중인데 좀 규모가 작은, 네, 네, 이런 웃음소리, 네, 어른들의 웃음소리였고요. 비지 보이스. 네, 각자 아주 바쁜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익스테리어였죠. 네, 이런 이제 군중 음향들이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크라우드,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의 소리들만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공간을 보여주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앰비언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오디토리움에서 이제 비즈 보이스. 네, 바에서 사람들이 채팅하고 있는. 네. 네. 아까는 5명, 30명, 뭐 50명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치,
교회에서의 이제 많은 군중들이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는 칵테일 파티 채팅. 그 다음에 커피숍. 컨벤션. 그 다음에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 인터미션. 자, 이거는 이제 폴리스 라디오 피메일 디스패처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라디오입니다. 경찰 무선, 무전. 자, 이거는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의 바쁜 그런 모습. 이건 이제 프리즌 블록 인테리어. 자, 감옥의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스위스 레스토랑. 네, 우먼 드레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별로 이렇게 많은 음향들이 채집이 돼 있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죠. 이런 분야들이 재미있는 분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음향들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이런 앰비언스 음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녹음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16번은 하우스홀드. 집 안에 들어있는, 집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 장치들. 네. 네, 이거는 이제 풍선 부는 소리입니다. 네, 헤어 드라이기 소리죠. 네. 명칭을 헤어 드라이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블로우 드라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네, 보잉이라는 소리. 네. 그러니까 카툰,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보잉 소리들. 코인 드롭.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 크리스탈 글래스. 네,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렉트릭 팬. 네. 전기 팬, 네, 선풍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쉐이버, 네, 면도기. 면도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토스터. 햄버거 프라이 온 그릴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릴 위에서 햄버거 굽는 소리. 네, 집에서 히팅 파이프를 네, 클렌징 하는 소리.
아이스 클링 소리입니다. 예, 그 이제 컵에 글래스에 네, 아이스를 네, 얼음을 담는 소리. No liqui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없는 상태예요. 네. 아주 청량한 소리가 네, 많이 녹음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청량 음료를 네, 캔을 오픈하는 그리고 따르는 소리. 이어폰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생생한 소리, 마이크를 굉장히 가까이 대서 녹음한 듯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네, 여러 가지 물 따르는 그런 소리들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네, 탄산음료를 이렇게 빈 컵에 이렇게 따르는 소리들까지 네, 탄산이 이렇게 차 하는 그런 소리까지 녹음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변기 물 내리는 소리죠. 네, 지퍼 올리는 소리 이런 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폰, 카메라, 시계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이런 이제 수동식 카메라를 거의 쓰지 않겠죠, 그죠? 35mm 카메라 소리들인데 네. 시계 소리도 있고요. 탁상 네, 탁상 시계 옛날 이제 텔레폰 링입니다. If you'd like to make a call, please...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We're sorry. Your call can... 그다음에 옛날 전화기 이렇게 놓는 소리죠, 그죠? 행업.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전화기들 이렇게 돌릴 때 나는 다이얼 할 때 나는 소리들입니다. 네,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쭉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전화기 써본 적이 없겠죠, 그죠? 네. 저 어릴 때는 있었어요. 이렇게 1번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짧고 9번이 가장 멀리 있어서 가장 따라락 하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가지고 기계식으로 번호를 파악하는. 자, 이건 이제 전자식이 됐네요, 그죠? 벨 소리입니다. 시계 소리. 그 다음에 도어스 퀘이크, 크리크. 소리들입니다. 이제 문짝에서 문이 이제 노후되다 보면 나는 그런 소리들 있죠. 끼끼거리는 소리들. 철문도 마찬가지 끼익 하는 소리가 나죠. 나무 문들도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침대. 나무로 되어 있는 침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네.
마루에서도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오래된 마룻바닥 소리는 문인데요. 옛날 문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돼 있어도 위에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유리 소리랑 같이 납니다.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나무로 돼 있는 도어 래치 소리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갖가지 소리들이 다 있네요. 이 클립들이 굉장히 짧아요. 아주 짧은 소리들의 결합으로 우리가 동작들을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이제 헐리우드 엣지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일본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CD도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일본은 좀 더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조금 비슷해서 쓸 수 있는 음향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비프음들, 벨 소리들.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벨 소리네요. 옛날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자, 이런 소리들, 옛날 소리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물론 이게 조금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이렇게 리뷰해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옛날 음향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것들은 그냥 녹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하면은 쉽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데, 옛날 것들은 우리가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옛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거. 자, 요거는 이제 복싱 할 때, 이렇게 권투 할 때 링 울리는 거죠. 그죠? 자, 이건 교회에서 나는 그런 종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네, 축제의 노래. 네, 이런 벨 소리들. 종소리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죠? 종류가.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의 앰비언스입니다. 도어벨. 네. 데스크벨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조그마한 이제 책상 위에 놓고 쓰는 땅 이렇게 때리는 종. 덤프트럭 소리.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닉 비프 소리. 옛날 컴퓨터예요 이것도. 그라인더. 그러니까 철을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소리. 갈아내는 그런 소리들이죠. 햄머. 망치 소리. 네, 이건 전기로 하는 잭 햄머 소리.
네, 이런 소리도 있고요. 공장에서 나는 각종 네, 소음들. 스쿨벨입니다. 요거는 요즘도 미국의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이제 벨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우리는 이런 벨 소리를 거의 쓰지 않죠, 그죠? 네. 자, 이거는 윈드 차임 글래스, 윈드 차임 메탈. 윈드 차임이라는 건 악기이기도 해요. 악기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다른 쇠봉 혹은 글래스로 만든 봉을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연주하는. 이거는 나무를 네. 우드샵이라고 표현한 제재소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사이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디사이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음향 효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버즈 음들. 네, 이런 소리. 자, 이게 아주 고압의 전압이 이렇게 스파크를 내는 그런 소리들. 네. 네, 이건 아크라 그래요. 네. 전기가 네. 내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소리들. 네, 이런 소리. 이런 레이저 소리들. 네, 이런 소리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모터 소리들입니다. 전부 다. 예, 우시바이 이제 뭔가 오브제가 확 이렇게 지나갈 때 나는 소리죠. 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네, 이런 소리.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스페이스쉽이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다음에 우주선의 내부다 뭐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하는데요.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뭐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조지 루카스 감독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운드들을 신디사이저로 막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디사이저로 만드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 어쨌든 세상에 없는 소리들을
또 혹은 세상에 있는 소리들을 데이터화하거나 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요거랑 좀 다른 또 데이터베이스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조금 이런 거 좀 들어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에 다양한 종류의 소리들이 전부 다 있죠, 그죠? 상상치도 못한 그런 소리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고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